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레슨은 속눈썹이에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았다 하면 속눈썹이 가장 다르잖아요. 그 속눈썹을 어떻게 연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속눈썹의 종류를 파악해볼까요? 숱이 적거나 많고 모양도 다양하고 길이도 다른데 메이크업의 컨셉과 눈매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요. 가장 내추럴한 표현을 할 때 해당되는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길이는 보통 8mm부터 시작돼요. 8mm는 가장 짧고 9mm는 중간 길이, 10mm는 살짝 길고 11mm 이상부터는 긴 편에 속해요. 무쌍이거나 매우 얇은 쌍꺼풀의 눈 또는 속눈썹이 짧은 편인 분들은 8mm, 쌍꺼풀 두께가 보통인 눈 또는 자연스럽게 살짝만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9mm. 쌍꺼풀이 두껍고 눈이 크거나 속눈썹이 굉장히 긴 편 또는 속눈썹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10mm를 추천해드려요. 속눈썹의 숱은 제품마다 다양해요. 적을수록 자연스럽고 많을수록 풍성하고 인위적으로 보여요. 내추럴하게 하고 싶을 때는 적은 것을 선택하고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풍성한 게 좋아요. 모양도 다양한데 끝으로 갈수록 긴 형태도 있고 중앙이 긴 둥근 형태 등등이 있어요. 내추럴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는 중앙이 긴 형태를 추천해드려요. 둥근 눈매에 맞춰져서 눈이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속눈썹 털끝이 연마된 제품이 실제 속눈썹과 가장 유사해요. 연마 공정 처리된 속눈썹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속눈썹을 언제 통으로 붙이고 언제 가닥으로 붙일까요? 특수한 메이크업이 아닐 경우 샵에서는 거의 가닥 속눈썹을 사용해요.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를 정도로 눈이 안 불편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통으로 붙이면 눈매에 정확히 맞추기가 힘든데 가닥으로 붙이면 눈매에 따라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붙일 수 있어요.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올라가요. 예를 들면 눈매가 처진 경우에는 눈 뒤쪽은 위로 올려서 붙여서 눈매가 올라가 보이게 하고 원래 속눈썹이 풍성한 경우에는 듬성듬성 붙일 수 있어요. 단점은 난이도가 높아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대체법으로 속눈썹을 3등분이나 4등분해서 붙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통짜보다 붙이기 쉬워요. 통짜 속눈썹은 주로 눈두덩이에 살이 많아서 눈이 처져 보일 때 붙일 수 있고 진한 메이크업을 할 때 더 극대화 보이도록 많이 붙여요. 자, 속눈썹을 언제 붙여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섀도우, 아이라인까지 하고 뷰러, 인조 속눈썹, 마스카라 이 순서예요. 속눈썹을 붙이기 위한 준비물로 속눈썹 풀과 쪽집게가 있어요. 풀은 검은색을 추천해드려요. 투명 풀은 눈에 띌 수 있어서 지저분해 보여요. 쪽집게는 틀어지지 않고 정확히 잘 집을 수 있는 게 좋아요. 끝이 사선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붙였을 때 빈틈이 없어야 돼요. 제가 잘 쓰는 건 이건데 너무 오래돼서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추천하는 브랜드는 트위저맨인데 솔직히 가격대가 좀 있어요. 저렴한 제품으로는 올리브영 트위저를 추천해드려요. 이제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익숙해지기 전에 가닥 속눈썹을 조금이라도 쉽게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속눈썹 통에 풀을 덜어주세요. 한 방울 정도 양이에요. 족집게로 뿌리 부분을 가까이 잡아주세요. 털 끝부분을 잡으면 힘이 없어서 안 돼요. 속눈썹 대에 풀을 묻혀주세요. 아주 힘을 빼고 살며시 묻혀주세요. 윗부분과 뒷부분에는 절대 안 묻어야 돼요. 속눈썹이 닿는 이 부위에만 풀이 묻어야 돼요. 자, 같이 해봅시다. 거울을 내려서 시선을 내려주세요. 눈을 밑으로 뜬 상태에서 붙여야 돼요. 감으면 찡그러져요.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속눈썹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속눈썹 바로 윗부분 살에 붙여주세요. 붙이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서 밀착시켜주세요. 끝부분 먼저 붙이고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앞쪽까지 붙이면 깜박일 때 불편해요. 그리고 족집게에 풀이 끈끈하게 묻어있으면 속눈썹이 잘 안 떨어져요. 꼭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이제 정석 가닥 속눈썹을 붙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풀을 묻히고 족집게로 단단히 잡은 다음 속눈썹을 뒤집고 들어가서 뿌리 부분에 붙여주세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진짜 속눈썹들 옆에 붙이는 거예요. 뒤집고 들어갈 때는 양옆으로 살짝 흔들어야 속눈썹들이 벌어져서 붙일 자리가 생겨요.
뿌리 부분 피부에 딱 붙어야 하고 털에 붙어버리면 뗄 때 아프고 지저분해져요. 가닥 속눈썹이 진짜 속눈썹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눈이 편해요. 하지만 많은 연습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뿌리 쪽에만 붙이진 않아요. 눈매별로 다르게 붙일 수 있어요. 눈매가 내려간 곳에는 속눈썹 윗부분에 붙여서 눈매가 올라가 보이게 해요. 눈두덩 살이 많아서 처져 보이는 눈은 아예 속눈썹 윗부분에만 다 붙여요. 뿌리 사이사이에 붙이는 게 너무 어려울 때는 꼬지를 쓸 수 있어요. 꼬지로 윗부분에 난 속눈썹을 들어 올리고 붙이는 거예요. 아래까지 다 들어 올리면 점막이 나와서 윗부분에 난 털만 살짝 올려야 돼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눈에 찔리면 큰일 나요. 이제 부분 속눈썹과 통짜 속눈썹을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3등분한 속눈썹은 비교적 쉬워요. 풀을 덜어놓고 뭉툭한 걸로 묻히는 게 편해요. 똑같이 윗부분, 뒷부분이 안 묻게 하는 게 중요하고 풀 양도 잘 맞춰야 돼요. 거울을 내리고 속눈썹과 최대한으로 가까운 피부에 붙여주세요. 붙인 후에는 눌러줘서 밀착시켜주세요. 항상 동일하게 끝부분부터 붙여주세요. 통짜를 붙일 때는 먼저 앞부분과 끝부분을 살짝 잡고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곡선 모양이 돼서 붙이기 쉬워요. 똑같이 뭉툭한 걸로 풀을 묻혀주세요. 시선을 내리고 중간, 뒷부분, 앞부분 순서로 붙여주세요. 어느 정도 마를 때까지 눈을 위로 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붙이는 법도 보여드렸는데 붙이기 전에 어떻게 자르는지도 보여드릴게요. 통짜 부분 속눈썹을 붙일 때는 쪽가이, 족집게, 꼬지나 나무 면봉이 필요해요. 속눈썹 끝부분을 잡고 망가지지 않게 조심히 떼어주세요. 속눈썹 대에 끈끈하게 풀이 붙어있어서 지저분해요. 꼬지나 나무 면봉으로 쉽게 뗄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통짜를 붙이기 전에는 눈에 대서 대강 길이를 파악해주세요. 눈보다 속눈썹이 긴 경우 길이에 맞춰서 쪽가위로 잘라주세요. 앞부분에 속눈썹 대가 나와있으면 따가우니까 꼭 잘라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붙이면 통짜 속눈썹, 좀 더 쉽게 붙이려면 여기서 또 3등분으로 나눠 자를 수 있어요. 이제 가닥 속눈썹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르기 전에 가닥 속눈썹 많이 파는데 굳이 통짜를 자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닥으로 나온 제품은 길이가 다 같아요. 길이가 다 같으면 눈의 입체감이 떨어져요. 위치에 따라 길이가 다 달라야 돼서 귀찮지만 통짜를 잘라 쓰는 거예요. 준비물로 양면 테이프, 가위, 두꺼운 종이, 깨끗한 칼 혹은 쪽가위, 꼬지 혹은 나무 면봉, 테이프가 필요해요. 준비물만으로도 너무너무 귀찮죠? 아까 보여드린 방법 그대로 속눈썹을 떼어내고 풀을 정리한 후에 두꺼운 종이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털에는 테이프가 절대 안 닿고 속눈썹 대에만 닿아야 돼요. 점이 보이시나요? 두 개의 점 사이를 분리해야 돼요. 이 점이 없는 속눈썹은 대략 0.5mm 정도로 잘라주세요. 칼의 뾰족한 부분으로 톡하고 눌러줘서 자르면 돼요. 힘을 많이 주면 털이 빠지거나 망가져서 살짝 눌러야 돼요. 계속해서 앞부분까지 다 자르면 돼요. 앞부분 삐져나온 줄도 꼭 잘라주세요. 만약 검은 실이 아닌 투명 줄이라면 쪽가위로 잘라도 돼요. 줄이 단단해서 가위로 잘라도 망가지지 않거든요. 검은 실로 된 속눈썹은 가위로 자를 경우 힘이 없어서 다 망가지고 털이 빠져요. 그래서 칼로 정교하게 자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칼로 자르기 귀찮아서 제 눈에는 투명줄을 애용해요. 하지만 검은 실이 더 눈이 편하네요. 다 자른 후에는 종이에 붙어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만 따로 보관해야 할 경우나 쪽가위로 잘라서 종이에 안 붙어있을 때에는 속눈썹 통으로 다시 옮겨줘요. 속눈썹 털의 순서가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서 순서대로 옮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속눈썹 통에 붙어있는 끈끈이를 테이프로 정리해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얇게 잘라서 통에 붙일 거예요. 손가락으로 접착력을 제거해주세요. 접착력이 강하면 속눈썹에 끈끈이가 묻어나오거든요. 순서대로 잘 옮겨서 붙여주세요. 속눈썹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손가락으로 풀어주기도 해요. 뭉쳐있으면 붙였을 때 그대로 뭉쳐 보이거든요. 쪽가위로 자를 때는 자르자마자 바로 옮겨주는 게 뒤섞이지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가닥 속눈썹이 완성돼요.
오늘 보여드린 레슨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가닥 속눈썹은 귀찮고 어려운데 효과가 좋아서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